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221번 지문과 22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어떤 그러한 뭐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저는 주로 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 바닐라 라떼를 사 먹습니다. 예, 수고했다고. 달달한 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지금도 한 잔 먹고 마지막 강의를 찍었어요. 찍을 거예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서 만세 한번 부르려고요. 예, 저도 수고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두 개의 지문을 살펴봄으로써 예,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on, on. Unposted letter죠. 그러니까 보내지지 않은 편지에 관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나는 took, take의 과거죠. 꺼냈어요. 뭘 꺼냈습니까? A bundle of old letters. 그러니까 a bundle of는 뭐예요? 한 다발이죠. 한 다발. 한 다발의 오래된 편지를 꺼낸 거예요. 자, 뭐로부터 꺼냈습니까? out of는 거의 from이랑 비슷하죠. 이 자켓의 주머니로부터, 그쵸? 꺼냈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to look for, 찾기 위해서죠. 자, 뭘 찾기 위해서? a document, document, 그죠? 그 문서죠, 문서. 근데 어떤 문서예요? which I wanted죠. 내가 원했던 그 문서죠. 자, 그리고 또 which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이 다큐먼트고, 이 선행사 다큐먼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두 개가 and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원했던 문서이고, 그리고 I thought는 괄호 묶어줘야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might be there,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문서죠. 그거를 to look for, 찾기 위해서 아침에 그 자켓의 호주머니로부터 오래된 편지 한 다발을 꺼냈어요. 자, 그런데 it was not there. 그것이 거기에 없었죠. I was not in the least surprised. 자, 이것도 표현인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겠죠. 예, 이거 뭐예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죠.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조금도 뭐뭐 않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was not surprised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I was never surprised. 나는 결코 놀라지 않았어요. 뭐 할 때? When I do not find things in my pocket. 내가 그것들을 내 주머니에서, 그 물건들을 주머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오랜 경험이 이게 주어져. Had thought. 그죠. 가르쳤어요. 나에게. 그쵸? 뭐 하도록 가르쳤어요? Not to expected죠. 예측하지, 기대하지, 예상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르쳤죠. 그쵸? 뭐를요? To find, 발견하도록. 그쵸? What I want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서 발견하도록 기대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쳤어요. 그죠? 뭐가? 긴 경험이. 여러분, 요게 바로 그 물주구문이라 그러죠? 물주구문. 요즘에 이런 말을 좀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물주어 구문을 좀 설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주어가 영어는 사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경험이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하죠. 예, 뭐 사람 이름이 김경험도 아니고, 예, 그 경험이 나를 가르쳤다? 예, 그것보다도 얘를 좀 부사적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오랜 경험으로 인해,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has taught me는 이걸 좀 수동적인 의미로 내가 배웠다. 예, 오랜 경험은 나에게, 오랜 경험으로 인해 나는 배웠다. 기대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속 봅니다. 자, 그러나 on the other hand죠. 다른 한편으로 I rarely fail to예요. 자, 밑에 잠깐 보시면 원래는 fail to 부정사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지 못하다죠. 그런데 여기에 never와 같은 부정어가 붙으면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걸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중부정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뭐하다요. 반드시 뭐뭐하다.
그러니까 rarely도 부정어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나는 반드시 또 발견한다는 얘기죠. 뭐를? Things I do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반드시 발견한대요. 이건 또 뭔 소리죠? It was so. 그랬어요. 이 this morning, 오늘 아침도 그러했다 이 얘기죠. 자, 이는 그죠? 자, 괄호 지금 또 묶어줘야겠죠. For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접속사죠. 근데 지금 또 이 도우가 이끄는 양보절이 껴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비록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The document in wanted죠. 내가 원했던 문서를 발견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I found, 나는 발견했죠. 뭐를요? A couple of letters. A couple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의 편지를, 그죠?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수식해주는 말이죠. Written이죠. 쓰여진 거죠. 그리고 put, 두어진 거죠. 그리고 주소가 기입된 거죠. 그리고 stamped, 우표가 붙여진 거죠. 그 바로 편지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for night이라고 돼 있죠. For night ago는 뭐예요? 이게 2주라는 말입니다. 2주 전. 어고까지 2주 전이란 말. 2주 전에 쓰여져서 어디에 두어졌어요? 예, 봉투에 두어졌죠. 그리고 주소가 기입됐고 우표까지 붙여졌지만 not posted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not posted는 예, 우편으로 보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두 개의 편지를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was of little consequence. of little consequence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of 추상명사 아시죠? 예, of, 아이고, 잠시만요. of importance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이게 important랑 같은 뜻이죠? 예,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of 추상명사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little은 부정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하지만 그 나머지 하나, 그쵸? 예.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더를 붙여야겠죠.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was of much consequence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건데 그것이 was to a person, 한 사람에게 이 줘야 되는 그런 편지였나 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후이아가 꾸며주죠. 자, 그런데 후이아에 또 삽입이 돼 있죠. I knew, 내가 알기로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expected, 기대했던 사람이죠. 뭐 하기를, 듣기를. 나로부터. 뭐에 관해서? On an important matter.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듣기를 기대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쵸? 예. 자, 그리고 end죠. 자, end 다음에 또 관계절이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예,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은, a person이 선행사고요. 그리고, who I knew expected to hear from me on an important matter. 이게 첫 번째 형용사절. 그 다음에 end가 또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나로부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이 듣기를 기대했었던, 그쵸? 그러한 이제 편지란 얘기죠.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내줘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밑에 계속 보시면은 from whom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 또한 I had expected, 기대했었던 거죠. 듣기를요. In reply, 대답으로. 그쵸? 예. 자, 이 기니까 또 이제 뒤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have wondered 예요. 나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왜 그가 had not replied, 대답을 안 했나. 그렇게 좀 그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또 왜 한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왼절이 지금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삽입이. 여기까지 삽입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가 나를 봤을 때, 어디에서 봤어요? 클럽에서 며칠 전에 나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Y의 그 주어 동사가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쵸? 네, 그가 다소 분명하게 나를 피했는 거. 왜 그렇게 피했는지를 내가 궁금해 한 거죠. 자, 여기서도 예, 바로 이 Y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wondered의 두 개의 목적절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목적절에서는 이 왼절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 felt puzzled예요. 나는 당황했죠. 어리둥절했어요. 어리둥절. 왜냐하면 there had been nothing.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 이 편지 안에는. 근데 그 편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예, 또 뒤에서 요 nothing을 바로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he could take offense. take offense는 기분 상해 하는 거죠. 그가 기분 상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내 편지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사람이 날 왜 피하지? 예, 클럽에서 봤을 때 왜 날 피하는 거지? 그리고 그는 왜 나한테 답장을 안 했지? 그렇게 의아해한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had taken offense, 기분 상해 했었어요. 이제 나는 알았죠. 왜 그가 기분 상해 했었는지. 그리고 그는 아주 화가 난 거죠. 뭐에 화가 났어요? Not receiving a letter, 편지를 받지 않은 것.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 편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였죠? 예, 여기서도 형광펜으로 이 편지를 설명해 주죠. Which he had expected to receive. 그가 받기로 기대했었던 그 편지죠. 그쵸? 자, 그리고 나 또한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받지 못한 거죠. 응답을요. 이 편지에 대한 어떤 편지? 내가 보내지 않았었던 편지. 원래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었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안 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은 사건에서 나는 봤어요. 어떤 illustration, 한 신뢰를 본 거죠. 신뢰. 뭐에 대한 신뢰예요? 바로 오해에 대한 신뢰죠. 어떤 오해? which 이하가 또 꾸며줍니다. 바로 afflict 하게 되면은 이게 괴롭히다죠. 괴롭히다. 자, 우리를 괴롭히죠. 어디에서? in our journey, 여행에서. 자, 뭐를 통한 여행이에요? 이 troublesome life니까 이 골치 아픈 삶에서, 그죠? 골치 아픈 삶에서, 삶을 통한 우리의 여행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오해, 오해에 대한 어떤 illustration, 그런 신뢰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재밌는 글이죠. 예, 그래서 재밌지만 참 쉬운 글이에요. 또 교훈적이기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2번 지문. 예, 드디어 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 마지막 글이 또 이제 영어 공부하고, 그쵸? 관련된 글이네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구성인 것 같아요, 책에. 자, 참 재밌습니다. 이제 그 현대 그러한 미국 영어죠. 아메리카 잉글리시 사전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 바로 보시면은 딕셔너리죠. 사전은 도울 수 있습니다. 헬프는 여러분 헬프 목적어 투부 정사인데 이 투가 생략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우리를 도와줘요.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뭐를 이해하도록? 의미죠. 뭐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죠. 뭐 하는?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is to see it. 그것을, 그 단어를 in use, 용례 안에서 보는 겁니다. 용례에서. 그렇죠? 즉 어디에서의 용례예요? as many context as possible. as possible은 뭐죠? 가능한 한 많이죠. 예, 표시를 좀 해둘게요. as possible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컨텍스트, 문맥이죠. 문맥 속에서의 용례 안에서 그 단어들을 보는 거예요. 단어는 진짜 제일 그 단어 공부할 때 바보 같은 게 우리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는 조금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때 그냥 무작정 단어장 시중에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장에 보면은 단어 하나에 뜻 하나만 적혀 있어. 문맥도 없고요. 예문도 너무 허접해. 너무 짧아. 그런 걸로만 단어를 외우면 그거 뭐 표제어가 한 뭐 2000개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반복해서 외워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단어는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그 용례와 함께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동사는 그 동사 뒷부분에 있는 뒷구조 있죠. 뒷구조. 뭐 일형식부터 오형식 또는 요즘에는 또 7형식으로 나누는 그러한 방법론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형식에 입각해서 뒤에 이 뒷구조, 동사의 뒷구조까지 그 용례를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단어를, 하나의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동사뿐만이 아니라 명사라던가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의 조합을 통한 콜로케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문맥을 통해서, 그렇죠? 가능한 한 많은 문맥에서 사용된 용례를 봐야 돼요. 자, 계속 보시면은 이것은 의미하죠.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의 어휘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must read,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어휘를 늘리려면 단어장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기 뭐냐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휘를 꼭 이 어원학 이 에티몰로지 방법론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 조승연이라는 작가가 예전에 2000년 한 2010몇 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뭐 이렇게 어원으로 그렇게 강연하는 거 이제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근과 어원 같은 걸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또 다 어휘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글을.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예, 확실히 해야 돼요. 데디아를. 바로 그가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해요? 그가 읽은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한다. 예,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대절에 걸리는 내용이죠. 자, there is no shortcut. 그러니까 지름길이죠. 지름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특별히 어디에? To this kind of knowledge.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 언어 공부는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언어적 재능이 타고나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습득하는 그 방법은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이해 가능한 인풋이 우리의 그 뇌의 저장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되고 예, 그랬을 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한 사람이 생각한다면 데디아를 생각하는 거죠. 노이즘. 노이즘이 뭡니까? 이거는 시끄러운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좀 이게 불쾌하고 그죠? 고약한, 역겨운 이런 뜻이죠. 역겨운. 역겨운 그리고 좀 고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 노이즈는 무슨 뜻이에요? 노이즈? 예, 이거 원래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이거는 좀 시끄러운 거죠. 예, 같은 형용사라도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시노님, 동의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use, 사용한다면 뭐를? focus라는 단어와 nexus라는 단어를 interchangeably,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완전 다른 단어죠. focus는 초점, 집중 뭐 이런 뜻인데 이 nexus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nexus가 연결이라는 뜻이 있죠, 연결. 그렇죠? 연결. 그리고 결합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넥서스라는 의미가요 그 예를 들어서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오형식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쉽게 예문으로 들면은 자,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쵸? 너를 그쵸? 행복하게 만들었어. 자 이게 봤을 때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어때요 이게? 이거를 이제 주술 관계죠. 지금 느낌의 주술 관계. 예, 너가 행복한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주술 관계인데, 이거를 바로 넥서스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가 이 포커스라는 단어와 넥서스라는 단어를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가 본다면,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 본다면, 뭐와 뭐 사이에? refute. refute는 뭐예요, 이거는? 반박하는 거죠. 반박. deny는 뭐죠? 이거는 거부,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부인. 이거를 사이에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추정하기를 disinterested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disinterested는 이거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예, 이 disinterested가 의미한다. 뭐를요? uninterested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르죠, 뜻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절 나오죠. He will not say. 그는 말하지 못할 거다. 뭐라고? What he means. 그가 의미하는 것이,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자, 실제로 그는 심지어 말할지도 모른대요. 정확한 반대말을 그가 의미했던 것에. 자, 길어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자, respectable English죠. respectable 하게 되면은 존경받을 만한 뭐 그 정도가 되겠고 조금 고상한이라는 의미 정도 괜찮을까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러한 영어는
훨씬 더 단순한 문제이래요.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일종의 영어. 어떤 영어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예, 대부분의 respected people. 아주 좀 이렇게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 품이 있는 정도가 되겠죠. 품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주는 일종의 영어를, 그렇죠? 그러한 종류의 영어를 말하는 거죠. 존경받는 영어는요. 즉, 어떤 영어냐? 동격이죠. 예, 요 뭐랑 동격이에요? 그죠? The kind of English랑 the sort of English, 지금 동격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영어는 또 어떤 영어입니까? That will make leaders or listeners.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사역동사죠? 오형식. 그리고 얘가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간주하게 만드는 거. 너를 뭘로? 예, de-educated. 교육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종류의 그런 영어예요. 자, 의심이죠. 의심. 뭐에 대한? About, 뭐에 대한? 뒤에 이제 what절이 두 개가 나오네요. What is respectable English and what is not?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영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죠? 대한 어떤 의심. 그렇죠? 예, 의심. 그것은 의문이 되겠죠. 의문이 좋겠다. 의문은 보통 포함하죠. 뭐를요? 문법의 질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대어라는 있습니다죠. 몇 가지 grammatical construction 문법 구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That their dog. That their dog 하면 뭐예요? 저기 저쪽에 있는 개 이런 얘기죠. 그리고 he ain't. ain't는 여러분 좀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am이나 is나 아이고 is나 아 다음에 이렇게 not이 붙잖아요. 요거를 줄여서 ain't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예. 이거는 근데 문법적인 건 아니고 좀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아직 오지 않았다. 와 같은 그러한 어떤 문법적 구문이 있어요. 그 구문이 뭐냐 하고서 이제 또 데디아가 얘를 갖다가 이제 꾸며주는 거죠. 완벽히 이해 가능한. 그렇지만 어때요? 아, not standard English. 표준 영어는 아닌. 그러한 어떤 문법 구문도 있죠. 자,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are used예요. 사용되어지지 않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Who are not interested in book learning. 책을 가지고 하는 그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표현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해. 책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예,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는? 바로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간주되어지죠. 뭘로? Incollected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다. 예, 정확하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어지죠. 그리고 역할을 하죠. 예, 역할을 하죠. 뭔 역할을 해요? 이 respectable English죠. 얘가 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표시죠. 예, serve as는 뭐뭐로서 역할하다. 표시, 어떤 표시? over class. 클래스는 계급이죠. 여기서는. 계급, 계층. 계급과 계층의 표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법으로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죠? 예, 너무 문법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러고. 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문법에 딱딱 맞게 써야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어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학회지에 실린 그런 논문인데도 문법이 틀려. 예,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이메일을 한번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실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예, 뭐 간단한 거 틀려요. 막 이렇게 is 써야 되는데 are을 쓰고, 그렇죠? 이런 거 틀릴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도.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예, 이제 이 성문 영미 명문선 마지막 글이 이제 문법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글의 교훈에 따라서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성문 그 구문 영어 구문 100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자세하게 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으신 분은 이제 또 성문 영어 구문 100을 구매하셔서 또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 저도 수고했고, 우리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